네, 1인지식 기업 TV 권문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이렇게 세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나의 유튜브에서의 활동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좋아요 누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들을 같이 했고요. 이번에는 내 채널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영상에 자꾸 싫어요가 너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싫어요 숫자가 너무 계속 올라가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뭐 그럴 경우에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릴 경우에 댓글을 안 보게 하는 것. 이렇게 어떤 특정 동영상에서 좋아요 싫어요, 그다음 댓글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거지만 전체적인 내 채널에서 다른 사람이 내 구독자 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구독자 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채널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구독자 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쪽에서 스튜디오 베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메뉴 중에 가운데 설정 있죠? 그다음에 기타 설정에 마우스를 대시면 고급 채널 설정이라고 있네요. 고급 채널 설정.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 보세요. 그러면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안함 체크하시고 꼭 마지막에 저장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동영상에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댓글을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댓글을 막는 거죠, 쓸수 없게. 그러면 그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동영상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스튜디오 베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잖아요.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고급으로 들어가시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댓글 허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댓글이 쓸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쩔 때는 보시면은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을 보류했다가 자기가 나중에 댓글 리스트에서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기는 싫다, 그냥 모든 댓글을 자기는 못 쓰게 하겠다, 그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싫어요가 평가예요. 사용자가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볼수 있음, 평가를 볼수 없게 만들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원래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하고 싫어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나 보죠?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고, 댓글을 남길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구독자 수를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하는 법이랑 어떤 특정한 영상의 평가, 좋아요, 싫어요의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댓글을 아예 못 달게 하는 법을 같이 했습니다. 1인지식 기업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